저희가 이소성 지방이 있나 없나를 그냥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냥 치료법인데요. 네, 앉아 있습니다. 네, 팔짱을 끼시고요.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1분 동안 몇 번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카운트를 해볼게요. 네, 잠시만요. 그 숫자에 따라서 네. 이제 이소성 지방이 어느 정도 있을지 대충 예측을. 앉을 땐 털썩 앉아도 돼요? 아니요. 배에 힘을 딱. 아니, 그러면 나이대에 따라서 그 좀 숫자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? 네, 사실 아니에요? 힌트를 드리면 20대 같은 경우는 40개 이상. 와. 1분에?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난 70대니까 몇 개만 하면 돼요? 한 5, 6개 정도. 5, 6개 껌이지. 50대는 몇 개? 50대는? 10에서 19회 정도라고 하거든요. 많이 하실 것 같은데. 30개가 네. 30개 정도고 전으로 10개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게 1분이잖아요. 그래서 그 타이머를 준비를 했어요. 일단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? 1분을 제가 스타트하면 1분간 몇 개 하시는지. 지금 8시 23분 42초. 네. 네. 제가 그럼 준비. 30. 30? 30대. 30대를 네. 도전하신다고요? 네.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. 준비하시고. 준비. 나 가만 시작. 하나, 둘, 셋. 우와. 넷, 의자 깨지는 거 아니에요? 여섯, 다섯, 일곱, 여섯, 여덟, 아홉. 오 맞아. 우와. 우와. 열. 열. 앉지 않으시네. 맞아. 60대 넘었습니다. 열네. 열다섯. 열여섯. 열일곱. 우와 좋았어. 화이팅. 열아홉. 50대 넘었어요. 갑자기 옛날 큰형 팝스가 생각이 나요. 벌써 나왔네. 이재원 아나운서는 20대. 네. 두 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십니다. 저 혹시 20대 아니에요? 거의 20대와 다른 바가 없는데요. 아이고, 조금만 네. 더 했으면 응해 될 뻔 했어요. 두 분 다 이소성 지방은 없으신 걸로. 아, 이걸로 네,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어르신이. 아이고, 이게 뭐라. 이게 뭐라. 그러니까. 근데 진짜 두 분 다 너무 잘하셨어요. 대단하신 거죠. 거의 뭐 40개 가까이 하셨고. 다리가 풀렸어요. 네. 수면 자셨어요, 두 분 다.